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. 첫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. 둘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.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. 이제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같다 잠시 스친 플레이보이였다는구만.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왔어. 같은 직장 같은 기수의 남자 동료래. 둘은 첫눈에 반해버렸고 매일 그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. 아 그런데 남자 집에서 내 사이 반대했나봐. 글쎄 심각한 마마 보이었대. 슬픈 첫사랑 지친 두 번째 세 번째 징그럽다고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는다고. 그 여자의 네 번째는 선을 본 남자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양다리 걸쳤다는군.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환장할러린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 거야. 간주 끝나면 계속할게. 하모니코 그녀의 모든 사랑 중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. Yeah. 우린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 하기로 했지.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. 그러니까 하던 그날에 말도 안 될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.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왜 아이를 또 안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.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.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.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.